이 프로그램은 띠띠 동갑들이 경기도 정책을 과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퀸. 과외 선생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데 다섯 분 다 오신 거죠? 네, 다들 왔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성 정책 팀장 박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쪽 여성 분야는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정책을 해봅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번에 참 뭐 평화 정책? 평화 정책에 대해서 과외 받았다는데 그 받았는데 어땠었어요? 경기도 너무 유익했어요. 네, 연락 너무 힘들고 나아가니까 되게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저도 그거 누가 강제로 보라고 해서 봤었는데 아,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느끼게 했던 거고 오늘은 역시 뭐 전체적으로 크게 3.1 운동이라든지 그런 항일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그 부분 중에 여성 정책과 관련된 그 성노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정말 3.1 운동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은 1919년에 3월 1일 날 저희 한 민족이 그 탑골공원에서 이제 모여갖고 이제 그래서 세계에다가 저희 나라의 자주 독립 의지를 알린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잉? 오잉? 너무 장황하게. 너 위키백과 이런 거 참고했지 너. 강제징용이랑 징병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유관순 누나가 가장 생각이 나는. 이번에 영화 대표적인. 아, 네네. 한거라는 영화죠? 아, 그래요? 네네. 맞아요. 아니, 유관순 누나 생각나신다면서 한거 모르세요? 큰일이네. 각자 가진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하나 조금 집중해서 그냥 성노예에 대해서 성노예, 참 소녀들을 그 꿈을 짓밟은 그런 얘기를 하던가 3.1절 때 만남의 집 그 사회자 멘트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치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억에 대해서요. 그 성노예 피해자 보통 예전에 이제 그 위안부라고 이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안부가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위안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마음의 위안 약간 이런데 맞아요. 쓰이는데 부정적인 어감이 많이 숨겨진 것 같아요. 위안이라는 단어 사이에. 이제 우리 경기도도 지금 일단은 그것을 저기 막 성노예제라고 이제 표현한 거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 당시에 순수하지 못했던 일본의 저희를 그대로 표현한 거다. 그것도 하나의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뭔가 마음가짐, 뭔가 마음가짐 무거워지는,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게 좀. 그러면 그 피해자의 규모라든지 그게 언제부터 생겨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일본이 1930년에 이제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병사들의 그 성적인 위로를 명목으로 이제 일본군의 성노예를 담당하는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피해자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중국에서부터 생겼다고만요. 그러면 왜 중국에서 생겼는데 한국 할머니들이 거기까지 갔을까? 이것을 좀 누가 읽어가지고 그 실상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증언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네. 어느 날 동네 구장하고 반장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 누런 옷 입은 일본 사람을 데리고. 엄마는 내가 어려서 괜찮을 줄 알았지. 그때 내 나이 15살. 엄마가 끝까지 거절을 못했어. 그래도 엄마를 원망할 수 없어. 딸을 내놓지 않으면 배급이 끊기니까.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왔어. 군인을 하루에 15명 정도 받았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50명 넘게 받았어. 여자 하나가 몸에 총을 맞고 쓰러졌어. 새들이 숨어서 울었어. 경기도에는 그러면 위안수가 없나요? 제가 본 바로는 한국에는 위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안수가 없을까 생각했더니 한국은 지들 나라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안수가 없었던 것 같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고통을 좀 공유하고 그런 어떤 게 역사 바로 세우고 어떤 올바른 인식만 후세에 넘겨준다라고 하면 이 슬픔은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항일 유적 알리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위안소에 대한 이제 요즘에 블랙 투어리즘도 유행하고 있으니 네. 그러한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이제 위안소들도 알리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끝나자마자 거의 사형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위안소를 내비뒀겠나, 결국에는 불살르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조금 이제 화제를 좀 바꾸시죠. 혹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제가 한번 네. 말해봐도 될까요? 제가 여러 증언 자료를 이제 봤을 때 다양한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추정했을 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선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이제 다른 동양인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인 분들이 그 규모가 아마 절반 이상 가까이 되지 않나 지금 추정치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맞췄어요? 평소에 이 성노예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네, 좀 알아봤더니 네. 요거 그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1930년 연도 난 이제 좀 못 믿겠어. 저게 상인지 아니면 상일지 힘들으셨다고 상일지 뭘지 아, 제가 아, 드릴게요. 네. 되돌려서 지금 경기도에 몇 분 살아계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경기도는 12분? 몇 분이신가요? 말아도 돼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8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보통 이렇게 계시는데 그 경기도만 이렇게 할머니들이 여러 분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그 나눔의 집 경기도에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보살피고 있고 혹시 기리밀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신 바 있어요? 기리밀이요? 성노예 피해자 기리밀. 기리는 날 피해자가 그쪽으로 이렇게 갔다든지 그런 식일 텐데 이 기리밀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날짜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뭐냐면 성노예 피해자가 첫 증언을 했던 날을 그날을 기념일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그 여성단체라든지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세계에서도 그 기리미를 우리 할머니가 그 증언했던 그날을 기리미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세요? 고 김학순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 드릴게요. 아주 억지로 받아내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는 이안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라든지 법령에 명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지자체 이제 경남하고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이안부라는 것을 안 쓰고 성노예로 이제 쓴다는가 하고 그 기리밀이라는 말은 좀 있었지만 이것도 제도권에 집어든 것은 역시 이제 경기도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집어넣고 순기능을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 이제 필요한 돈을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경기도에서 7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아플 때 실비 차원에서 이제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예방적으로 보약을 해둘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관리비하고 1호금 그거 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90만 원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아까 이제 기림식도 해드리고 추모제도 해드리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경제적으로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아픈 고통을 우리가 조금 공유하고 좀 역사 좀 바로 세우고.